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아서요. 예.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약간? 아, 그래요? 예, 예. 조금 가깝게 예. 예. 말씀을 해주시고. 자, 지난주였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조금만 정리하자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종전에는 마이너스 3.0%였는데 마이너스 4.9%로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가 종전에는 마이너스 1.2%인데 마이너스 2.1%로 낮췄습니다. 성장률을. 자,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역성장 폭이 가장 작았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 IMF가 그 이 성장률 전망치를 6월 달에 또 발표한 배경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IMF는 원래 4월 달하고 원래 한 10월 달에 한 두 차례 발표를 해요. 아, IMF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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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는 6월 달 이제 전망치를 다시 이제 중간에 또 발표한 건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4월 달에 발표한 전망치가 현실과 너무 좀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는 수정 전망치를 다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4월 달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 확산이 하반기엔 좀 진정이 되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걸 전망을 그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망치를 발표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내일 모레부터 지금 7월 달 하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선진국가들에서 지금 다시 재확산이 지금 아니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재확산이 지금 그 발생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하루에 4만 명 이상 뭐 확진자가 발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인도도 브라질도, 그러니까 예, 브라질도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예. 나라도 점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3분기도 그러니까 뭐 이제 별로 지금 이렇게 그 괜찮을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니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낮은 이유와 더불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성장률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그 재정 수지하고 정부 국가 부채도 발표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과 국가 부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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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정 수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정을 뭐 이렇게 재정 적자가 다 올해 예상이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에 보게 되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보수 언론들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국가 부채가 그냥 가장 국가 부채가 절대적인 그 규모는 작아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뉴스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부채 속도로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 올해 증가폭을 그 IMF에서 전망하기를요. 예. 7.6% 포인트가 증가할 거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것도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분모인 성장률 밑에 있는 그 GDP하고 예. 분자인 인재니까 이제 국가 부채가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크게 증가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7.6% 포인트가요. 나머지 인재니까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요. 제일 인재니까 뭐 그 이 이제 이 주요 국가들 중에 적은 나라가요. 예. 적은 나라가 한 16.2% 정도 되고요. 아, 예, 예. 큰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3% 포인트가 증가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7.6% 포인트인데. 예. 예. 일본은요? 일본도 30.0% 포인트요. 일본도 30% 되고. 예, 중국도 18.7% 포인트예요. 그렇습니까? 예. 선진국 전체 평균이 26.0%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 부채 증가 속도 빠르다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그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제 증가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예. 보자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면요. 전 세계 다 근데 이게 이제 봐야죠, 지금. 전 세계를 다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다른 나라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보도를 안 해요. 보도 아, 언론들이요. 예. 네? 뭐 성장률 우리나라 선방한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굉장히 보도가 인색하잖아요. 보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재정 적자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예상되는 게 IMF에서 마이너스 3.6%로 예상을 해요. 예. GDP 대비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나라들 보게 되면 11%에서 한 24% 정도예요. 아, 그래요. 미국이 GDP 대비 마이너스 23.8%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14.7%이고요. 중국도 마이너스 12.1%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니까 거의 한 3.5배 내지 한 그러니까 이 6배 정도 이렇게 막 가깝게 이렇게 막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성장률에서 이제 이번에 유일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번에 30개국을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예. IMF에서요. 예. 근데 이 그 30개 국가가 전 세계 경제 한 83%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 주요 국가 30개 예, 주요 국가를 했군요. 이렇게 쭉 한 건데 예. 중국이 이제 플러스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중국이 플러스 발표했는데 중국이 플러스로 이번에 발표한 그 수치가 예. 1.0이었었어요. 아, 1.0. 플러스 1.0이요. 예, 예. 지난번에 1.2인데 이제 0.2 내려가지고 1.0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처럼 만약에 재정을 투입을 한다면은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한 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정말입니까? 예, 재정을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만큼 투입을 한다면 재정을 그렇죠. 똑같은 비율로 중국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실질적으로는 예, 예. 예, 재정을 그러니까 가장 적게 투입을 한 결과가 이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국가 부채 너무 빨리 증가한다. 재정 적자 너무 크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예. 자, 사실 데이터를 보고 엄밀히 분석하자면 전 세계 1위다. 가장 건전하다. 그렇죠. 이건 뭐 예, 확실한 사실인 상황입니다. 거고. 예. 그게 팩트입니다. 좀 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우리만의 그렇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IMF나 OECD 똑같은 주장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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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로 보고 자, 지난 주말 동안에요. 예. 우리 G7 관련 소식이 있어서 우리 최백은 예, 예. TV에서도 자세히 다뤄주셨고 또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담을 미루고 9월로 미루고 예. 이제 G7 기존 G7에다가 4개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예. 4개 나라 혹은 예. 브라질까지 추가해서 5개 나라를 뭐 추진한다 예.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일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일본은 우리나라 끼워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유를 보니까 G7 취지에 맞지 않다니까 우리나라 한국은 너무 친중적이고 대북 관계가 이게 지금 북한을 너무 감싸고 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일단은. 예, 예. 근데 그 숨은 뜻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크는 거. 그러니까 예. 일본 자기들과 동급이 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거죠. 그거죠. 제가 이거 그거죠.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의 반대는 제가 뭐 예상되는 거고 이건 트럼프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G7이 흔히 말해서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어쨌든 간에 이 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 아하. 예? 우리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려고 하는 나라이다. 예, 예. 네. 근데 이게? G7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북한하고 저 트럼프하고도 한 저희 사이가 좋았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저 중국하고도 저 집권 초기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저 그런 점에서 지금 아베가 가는 것은 지금 핑계를 삼아서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영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요 예. 러시아가 참여하는 거 싫어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한국 빠지면요. 예. 러시아하고 한국이 빠지면 그럼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하는 의미가 없어요. 없네요. 나머지 호주하고 일본이 아 인도잖아요. 예. 호주하고 예, 인도. 그렇죠. 예.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 이쪽에 그 중국 포위 전략에 예. 틈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말을 들을까요? 일본 말을? 아니, 안 듣죠. 절대로 안 듣는다. 예. 예. 트럼프의 셈법하고 예. 트럼프의 셈법하고 아베 셈법은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11월 재선에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예.
근데 거기 아베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에 도움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 트럼프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저기 저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할때 일본이 그렇게 꺾을 수가 있냐고요. 안 되죠. 그거는. 예. 네. 이제 오늘 그런 점에서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이 회방 놓기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예, 지난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났지만은 예. 뭐 일본 아베는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부상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일본의 그렇죠. 부부 정권들은요. 예. 예. 그 일본 그 극우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식민지였던 저 작은 그렇죠. 나라, 그러니까 영원히 짓밟고 싶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자기랑 어떻게 동급이 맞습니다.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자기들 네. 지는 태양이다 보니까 그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시아 유일한 G7 국가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시원한 반응을 보였네요.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렇죠. 뭐 예. 소위 시원한데요, 요즘 아주. 유행말로 하게 되면 끝판왕이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베 상황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아주 최악 아닙니까? 아베 지지도 뭐. 그러니까 그 시선을, 자국민들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럴 때그 전통적으로 쓰는 수단이 바로 혐한 감정 부추기기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전략이에요.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저기 한국과의 갈등을 이렇게 극대화시킴으로써 눈을 그 해외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아우, 좀 치졸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갈수록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요. 국제사회가 이걸 왜 모르겠어요. 국제사회 속에서 이미지만 자꾸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지도자 리스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맞습니다. 예. 예. 자, 일본 도발 1년. 딱 마이너스 이틀이네요. 예. 7월 1일. 예. 날짜도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데, 아베 그 경제 도발 1년이 돼 가는데, 우리나라의 완승, 아베 완패, 뭐,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건. 맞습니다. 제가 뭐 1년 전에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이요. 작년 이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나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후퇴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급소를 이제 노려가지고 뭐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거의 예울 정도로 뭐 불안수소라든가 맞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별 관심도 없던 그러네. 적이 저거 있었죠. 뭐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뭐 뭐. 폴리이미드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급소를 노려가지고 이거 수출 안 하겠다. 하나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규제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을 좀 봐야 될게 아닙니까?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 2, 3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해가지고, 1억 한 4천만 달러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영향이 우리나라 없었네요. 반도체 수출에 아무 영향을 안준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저 아베가 상당히 기분 나쁠 텐데 그러면 혹시 뭐 그렇죠. 다른 소재 또뭐 공격할 게 없나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또한 우리나라로선 좀 가지만 더 치명적인 얘기할게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식민지 유산도 있고 기술적인 종속성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대일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역 적자도 1분기에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 가지고 24% 이상이나 감소했어요. 그래요? 대일 무역 적자가. 22억 7천만 달러 이상이 감소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아베한테 땡큐 아베를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 자기 발등 찍은 거고 자기 무덤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라든가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한 44%가 의존하다가 12.3%를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불화수소는 확실히 이제 국산화가 됐으니깐요. 이 근데 이제 뭐냐면, 불화수소가요, 교수님. 우리 이 경북 영주에 SK 머티리얼즈라고 아, 있어요. 맞아요. 그 SK 머티리얼즈가 전에 이 불화아르곤 저기 만드는 저기 하고 그러죠. 소디프 신소재라고 예전에. 예, 맞습니다. 아, 여기서 거기 이제 영주에 양산을 있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얼마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근데 이 지금 뭐 12%로 낮춰졌다는데 이거 더 낮춰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그렇죠. 아예 0%로 하죠, 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폴리미드. 93.7에서 93.9로 조금 증가했어요. 아,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도 91.9에서 88.6으로 크게 감소가 안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는 뭐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수출 규제를 지금 저 일본이 지금 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수출을 다 허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조용히? 그냥 조용히 허가를 하고 있군요. 이 우리나라가 이 저 폴리미더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 좀 필요하고 나 보니 시간이 걸리니까 수입 다 변화를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기에라든가 미국 비통사 이런 쪽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시장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시장까지 그러니까 뺏길까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수출 규제 해놓고 다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로서 볼 때는 팔겠다니까 그냥 사서 쓰는 거고. 예. 네? 그 예. 결과인 거지. 이것도 결국은 근데 우리 기업 입장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SK 머티리얼즈가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도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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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서 못 믿게 되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작업화를 계속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당장 작업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수입 다변화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입 다변화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고객을 주요 고객을 잃잖아요. 네, 예. 주요 고객을 잃으면 자기들만 피해 보니까는 이걸 다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일본 내 그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이 지금 불안불안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이 또 아베가 뭐 또 규제하면은 그렇죠. 자기네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예. 일본의 불화수소의 세계 일본 불화수소 그 생산하는 기업 중에 스텔라 케미파라고 있어요. 네, 예. 예. 이 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 1위인데 이 기업이 뭐냐면 매출이 12%가 감소했고요.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나라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작업하면서요. 아. 그리고 영업이 32%를 감소했어요. 아유,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작업하면서 확, 저기 이제 타격을 본 게 일본 기업인 거예요. 땡큐 아베 땡큐 진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아베가 지금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기업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지원해줘도 지원찮을 마당에 기업들을 그러니까 들들 복고 앉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요 최근에 이제 일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특히 뭐 외교 등등에서 좀 국운이 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이렇게만 가면 혹시 일본 따라잡는 거 아니야? 좀 성급하지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는데요. 아,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저기 생겼다고 보는 게요. 아, 벌써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있잖아요. 예. 이런 경험 있잖아요. 예. 3학년 1학기 초에 예. 1학기 초에 그러니까 성적이 더 높은 애가 높은 애하고 낮은 애하고 있을 때요. 예. 높은 애는 성적이 이렇게 좀 떨어져 가고 있었을 추세예요. 예, 예.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좀 올라가서 상승 추세에 있는 애예요. 예. 그러면 연말쯤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마치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일본은 지금 뭐냐면은 경제 구조로 보게 되면은 정상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일본 은행에서 돈을 찍지 않으면은 주가도 폭락하고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 경제 규모도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아, 예?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유지하는 나라예요. 하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이 뭐냐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예. 한번 싸말만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된 거 아베 정권 책임이 뭐 거의 1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보면 아베 정권이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기적으로만 보자면 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예. 아,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예. 아베가 좀 집권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예. 근데 아,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요. 예, 역사적으로 예. 보게 되면은 지도자 예. 한번 잘못 만나면요. 공이 확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중요한 그러니까 시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서요. 지난해 우리가 여행객 같은 경우가 예. 크게 감소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시간이 예. 좀 많이 오버되세요. 아,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